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이 장마의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비는 오늘 낮 한때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밤부터 다시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잠수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지금 비가 얼마나 옵니까? 네, 서울은 하루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요. 지금도 약간의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상가 주차장 입구에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며칠 전 상가 관계자와 언쟁을 벌인 뒤 주차장 입구를 이렇게 막아놓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데요.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방법도 없어서 인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네, 낮부터 수도권 곳곳에도 장대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강한 비는 강원도 원주부터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 쪽에서 내리고 있습니다.